자, 피지, 각질 올라오시는 분들 자, 다들 손 드세요. 지금부터 집중. 완벽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공을 진짜 조여줄 수 있는 진짜 새로 고친 방법 이렇게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보이시죠? 깡패는 원스텝이다. 너 코에 있는 피지들이랑 진짜 단체 합창 가능. 클렌징 오일을 제가 오랜만에 환승을 했습니다. 완전 신박템. 어떡해. 이거 너무 센세이션한 거 아니에요? 앞에 사용했었던 일소의 코팩이랑 같이 쓰면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더워지는 여름철 뜨거 햇살에 뭐가 가장 고민이세요? 저는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각질, 늘어지는 피부결 저만 고민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몰랑이분들도 고민이시겠죠? 아침마다 블랙헤드랑 인사하시는 분들 어디 계세요? 화이트헤드랑 눈 마주치시는 분들 어디 계세요? 피지 매일매일 입주 신청하시는 분들 어디 계세요? 자 피지, 각질 올라오시는 분들 자 다들 손 드세요. 지금부터 집중. 제가 오늘 제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침마다 블랙헤드가 너무나 도 고민이라고요. 그래서 손톱으로 긁어내시는 분들 있죠. 다들 솔직해지세요. 있잖아요. 한 번쯤은 핀셋으로 뽑아봤다.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뜯어내고 손톱으로 밀었을 때 쾌감 미친 듯하죠. 긁어낸 피지들을 보면서 뻥뻥 뚫린 모공들을 보면서 희열감은 미친 듯하게 올라오지만 다음날 비어있는 그 모공들에 다시 또 올라오는 피지들 어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완벽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블랙헤드 바이, 화이트헤드 바이, 이제 우리 굿바이. 더 이상 환승이 아닌 진짜 이별을 할 때가 찾아왔다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모공을 진짜 조여줄 수 있는 진짜 새로 고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영상 제가 제대로 준비했고 저희 진짜 찐템 등장할 예정이니까 우리 몰랑이분들 기대 만땅해주시고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이 텐션 가끔 나오거든요. 약간 진심일 때만 내가 약간 눈이 헷가닥 돌았을 때만 광기일 때만 요런 눈빛 요런 말투 요런 찐텐션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은요 내가 미리 만나보고 영상에서 미리 소개하고 몰랑이분들한테 이거 약간 진심이라고 했었는데 이 브랜드와 시그널이 한번 통해버렸네. 어떻게 연락이 와버렸네. 그러면 내가 또 진심을 담아서 소개를 해야지.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블랙헤드를 완벽하게 없애주는 진짜 방법을 소개해보면서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몰랑이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진짜 작별 인사하고 모공은 조여줄 수 있는 진짜 정답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 어이없어 하지 마세요. 코팩으로 뿔리고 클렌징 오일로 없애고 세럼으로 조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저도 다 아는데요? 이렇게 해봤지만 저 소용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몰랑이분들 분명히 있겠죠. 저도 똑같은 방법 여러 번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는 정말 좋은 제품을 쓰고 정말 올바르게 하우투에 맞춰서 쓰는 게 정말 이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면서 정말 나의 피부를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런치 5개월 만에 화해 글로우피 코팩 부분 1위. 올영에서는 이미 베스트 씹어먹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코팩 1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일소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즈 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미친 듯하게 소개하고 이미 제가 구매하고 있었는데 이미 몰랑이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제품 맞아요. 제가 정말 많이 쟁여놔가지고 보이시나요? 요 두 팩은 이미 다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쟁여놨습니다. 잘 보세요. 쟁여놨고 자 또 쟁여놨어요. 또 쟁여놨고 또 쟁여놨어요. 이렇게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보이시죠? 진짜 많이 쟁여놨는데 제가 꾸준히 세일을 할 때마다 쟁여놓은 게 티가 나는 게 패키지가 달라요. 이게 올영 프로모션 패키지 할 때 구매했던 거 이거는 그냥 세일할 때 구매했던 거 이거는 그냥 올영 가서 구매했던 거 그리고 한 통은 제가 또 다 써가지고 얘는 지금 또 단품으로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약간 이 코팩에 진심인 거 약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얘는 좀 편하게 쓴다고 뚜껑마저 내가 다 찢어가지고 얘는 약간 너덜너덜할 정도로 정말 아껴가지고 잘 쓴 제품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아침마다 눈 마주치시는 분들 진짜 이 코팩 한 장으로 이거 다섯 매 들어가 있는데 한 통을 쓸 필요도 없이 이거 한 장으로 정말 굿바이, 안녕, 이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미친 듯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제가 딱 한 장 써보자마자 이건 내가 진짜 인정할 수 있겠다. 진짜 짜증나게 너무나도 잘하는 제품이다라고 바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제품이에요. 처음에는 파우치 털기 했었던 영상에서 인시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한 장을 써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쟁이고 또 쟁여가지고 정말 집에 이렇게 쟁여놨던 제품인데 쓰면 쓸수록 너무 좋고요. 세일할 때마다 쟁여놓는 제품인데 없으면 이제 안 되는 제품이에요. 제가 코팩을 영상에서 추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코팩을 영상에서 이렇게까지 진심을 담아서 추천을 해봤었던 적도 없었는데 이 코팩만큼은 저도 추천을 할 수 있겠고 나도 정말 진심 담아서 영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원스텝, 투스텝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깡패는 원스텝이다. 이 원스텝이 진짜 다 했다. 이 원스텝 제품이 초밀착 시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딱 한 시트냐? 아니요. 완전 얇은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코에다가 얇게 올리면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코에 있는 피지를 쫙 하고 끌어올려줘요. 진짜 저 지하 끝에 숨어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피지들까지 전부 다 깨워 흔들어가지고 정말 지상 끝으로 올려주거든요. 진짜 얇은 시트라서 이 피지가 불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 피지랑 눈 마주치고 내 피지들이랑 인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지들이랑 눈 마주치면 어머 너 거기 있었니? 어머 볼에 있었던 피지들 너 거기 숨어 있었니? 어머 코끝에 있었던 그 피지야 너 숨어 있었는데 이제야 나올 생각을 하는 거니? 라고 하면서 내 코에 있었던 피지들이랑 단체 아카펠라 합창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제 친구들이 좀 비웃거든요. 아 진짜 아 너 진짜 약간 조금 이렇게 MSG 뿌리는데 오버하지 마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한 장씩 아 너 오늘 밤 집에 가서 써보고 나한테 리뷰 간증 보내 그러면 친구들이 집에 가서 야 맞아 진짜 나 지금 내 피지들이랑 인사해서 눈 마주칠 뻔하면서 제 친구들이 다들 약간 인정해준 코팩이에요. 너 코에 있는 피지들이랑 진짜 단체 합창 가능 완전 싹 파서블이라고 하면 친구들 진짜 다들 비웃는데 집에 가서 친구들이 정말 인정해준 코팩이다. 저한테 야 너가 추천해준 제품들 중에서 정말 이 코팩 인정이라고 정말 쌍따봉을 날려준 코팩이에요. 자 원스텝 제품부터 난리가 납니다. 원스텝 제품 걷어내면 피지들이 진짜 몽실몽실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즐거워해주세요. 이 피지들과 작별할 생각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별할 시간입니다. 다들 안녕 굿바이 하면서 이별할 시간에 잠시 즐거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팩 안에 보면 이렇게 면봉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면봉은 또 블랙이야. 너무 또 센스 넘쳐버리네. 내 피지가 또 노란색인 거 어떻게 알고 또 즐거워하라고 또 검은색을 또 넣어줬어. 으이긋! 긁어낼 수도 있고요. 짜낼 수도 있습니다. 피지 마음껏 긁어내고 짜내면서 여러분 이별해 주시면 되고요. 코에 면봉으로 긁어내주면 코가 약간 붉어진 게 느껴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피부는 너무나도 연약하니까요. 그랬을 때 딱 이 투스텝 제품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투스텝 제품은 진정과 수분을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또는 20분까지도 써도 충분히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볼이 가끔 피지가 많이 올라올 때는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볼에다가 올려서 수분감을 쫙쫙쫙 채워주기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까끗까끗까끗까끗 하면서 내 코가 반질반질해진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로 정말 스페셜한 모공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제품은 정말 꼭 한번 써보세요. 완전 좋아요. 이거 나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선물해가지고 진짜 써보게끔 만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진심입니다. 이 노즈팩을 너무나도 잘 쓰다 보니까 약간 일손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 상승을 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하나 제품이 좋으면 다른 거 와도 약간 나 이거 잘 썼는데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일본 여행을 가기 전부터 잘 썼던 클렌징 오일이에요. 클렌징 오일을 제가 오랜만에 환승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환승을 할까 말까 하는 제품이 클렌징 오일인데 오랜만에 제가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럽지 않나요? 내가 좀 험하게 써가지고 제품이 약간 온전치 않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행 다니면서도 쓰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상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소의 내추럴 마일드 클렌징 오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클렌징 오일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이크업을 지우거나 또는 노폐물 각질을 제거하는 이유일 거예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근데 몰랑이분들 클렌징 오일 쓰면 그 특유의 오일감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중세안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그나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제품들이 이 특유의 잔여감이나 오일감이 적은 제품들을 고르고 골라서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최근에 제가 환승을 했다고 했잖아요.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 그 특유의 잔여감, 오일감이 굉장히 적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왜 그렇게 적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 단독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또 특이해. 이 브러쉬랑 같이 세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브러쉬로 제거를 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손으로 문질러 주잖아요. 손으로 문질렀을 때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지 잘 못 느끼기는 해요. 저도 항상 의구심이 들었어요. 잘 제거가 되는 건가? 어쨌든 메이크업이 다 지워졌으면 제거가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브러쉬 모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알차게 지울 수 있으면서도 노폐물 그리고 각질 케어 관리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브러쉬로 짠짠짠짠짠 집중 케어가 가능해요. 완전 신박템. 어떡해. 이거 너무 센세이션한 거 아니에요? 팩 브러쉬를 사용해서 클렌징 오일 피부에 펴발라주면 메이크업과 노폐물이 부드럽게 녹는 게 바로 느껴지고요. 특히 좁쌀이 많이 생기는 이마, 코, 턱 위주로 집중 롤링을 해주면 쾌감이 난리 납니다. 각질 제거 성분인 라하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데일리 각질 케어가 가능해서 주로 저녁에 써주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요즘에 메이크업을 할 일이 많아가지고 어제도 써줬는데 쓰고 나면 다음날까지도 이 반질반질거림, 이 산뜻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확실히 이거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는 브러쉬랑 같이 썼을 때의 시너지 궁합이 높아진다라는 점. 아마 이게 가장 그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안에 성분 체크도 해봤더니 안티세범P라는 그 모공 케어 특허 성분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익숙한 성분인데 그래서 확실히 모공까지도 케어해줄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블랙헤드랑은 안녕, 그 다음에 각질도 안녕. 그러면 모공을 조여주는 단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자, 드디어 신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 약간 신상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일소의 모링가 타이트닝 포어 세럼입니다. 앞에 사용했었던 일소의 코팩이랑 같이 쓰면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일소 코팩이랑 얘랑 같이 쓰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1번, 2번 쓰고서 요 3번까지는 약간 필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같이 썼을 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제 그 클렌징 오일은 약간 데일리 같은 느낌이라면 약간 스페셜 케어로는 1번, 2번, 3번이다. 근데 얘는 또 신상이라서 써봤는데 테스트 때부터 진짜 괜찮기는 했었어요. 블랙헤드랑 화이트 헤드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호르몬상으로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공 속에 있는 쌓이는 노폐물을 비워주고 제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모공을 쪼여주고 모공을 타이트닝 시켜주고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으로 모공을 기본적으로 쫙 쪼여줄 수 있는 세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안에 파하, 라하, 바하 조합으로 한 번 더 모공, 노폐물, 각질을 유연하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자극 없이 각질 케어까지도 한 번 더 해줄 수가 있어요. 얘는 정제수 대신에 안에 모링가 성분이 듬뿍듬뿍 들어가 있거든요. 모링가씨 추출물을 넣었다고 해요. 모링가씨 추출물이 모공을 청소해주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스킨케어 단계에서 쓸 수가 있고 즉각적인 쿨링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토너 다음 단계에서 수분감을 가득 넣어주는 앰플이나 에센스, 세럼 단계에서 이 제품을 대신 사용을 해도 돼요. 혹은 몰랑이 분들 중에서 나는 기존의 수분 세럼, 수분 앰플 너무나도 잘 쓰고 있었는데 라고 한다면 그 제품이랑 같이 사용을 해줘도 괜찮은데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이 세럼이 진짜 라이트하고 약간 산뜻한 제형감이거든요. 끈적임도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토너 다음 단계에서 이 세럼을 먼저 써주세요. 그 다음에 평소에 사용하던 제품을 그 뒤에다가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 궁합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산뜻하고 마무리감이 끈적임이 없는 제형감이에요. 그래서 뒤에 오히려 수분 앰플을 같이 쓰거나 수분 크림을 같이 쓰면 훨씬 더 궁합이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세럼이라서 많은 양을 쓸 필요도 없어가지고 사용을 꾸준히 했는데도 양이 진짜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모공이라는 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보이고 내 모공이 작아진 게 보이고 이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코에 있는 뭔가 번들거리, 코에 있는 기름기가 덜하다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느껴지고 화장했을 때
코에 끼는 게 좀 덜하네? 오후가 됐을 때 코에 원래 몽실몽실 피지가 껴있었는데 그런 게 참 덜하네 라면서 뭔가 차츰차츰 제가 화장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럼은 화장하기 전에 써도 괜찮다. 특히나 피지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면 화장하기 전 단계 써도 괜찮으니까 같이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오늘은 정말 잘 쓴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진심 담아서 소개를 한 게 있었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클렌징 오일이랑 이 브러쉬 진짜 좋다고 했었잖아요. 브러쉬랑 코팩 열매를 올리브영 온오프 라인에서 따로 또 단독 기획 세트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